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좀 약간 불편하게 하는 진화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 전에 먼저 관련된 성경 구절 두 구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은 우주 만물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셨다라고 이제 믿는데 진화론 과학자들이나 빅뱅 이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은 이것을 이제 부정하죠. 그들은 진화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제 만들어졌고 빅뱅 이론에 따르면은 한 150억 년 전에 조그만 어떤 것이 이제 대폭발을 일으켜서 이 우주 만물이 이제 탄생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나이는 150억 년이고 지구의 나이는 한 46억 년 이렇게 됐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이들이 이제 과학적인 이제 측정 방법, 예를 들면 방사선 동위 원소 측정 방법 같은 거를 통해서 측정한 이제 나이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과 우리 이제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이제 진행되어 온 역사 나이가 한 6천 년 정도에 이제 불과한 것과 이제 대치되기 때문에 충돌을 일으키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이제 궁금한 것은 우주의 나이가 이제 150억 년 그리고 지구의 나이가 한 46억 년 이렇게 됐다고 이제 진화론 과학자들은 이제 주장을 하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100만 년 된 나무를 재료로 해서 이제 집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집이 만들고 나서 이제 100년 뒤에 진화론 과학자들이 와서 그 집의 나이를 그 집에 재료였던 나무를 가지고 이제 나이를 측정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진화론 과학자들은 그 집의 나이를 100만 년 플러스 100년 이렇게 이제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거의 이제 100만 년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왜냐면은 그 집의 재료가 100만 년 된 나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주 또한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 이제 생각할 때는 또 지구도 마찬가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 우주를 150억 년 된 재료를 가지고 창조할 수 없으셨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또 이 지구가 46억 년이 된다고 했는데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46억 년 된 재료를 가지고 이 지구를 창조할 수 없으셨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이 150억 년 된 재료를 가지고 이 우주를 창조하고 또 46억 년 된 재료를 가지고 이 지구를 충분히 창조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마 진화론 과학자들은 이제 웃기는 얘기다, 무식한 소리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화론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꼭 부정할 필요는 없다.
그들이 발견하고 이론을 내세운 거에 대해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대한 어떤 재료, 그런 신비한 어떤 재료, 그 숨겨놓은 어떤 비밀을 밝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포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요, 궁금한 거는 이제 공룡인데요. 이제 공룡을 이제 본 사람들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진화론 과학자들은 화석에서 공룡의 이제 화석을 보고 중생대 시대에 공룡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제 살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생대에 공룡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이 살았으면은 이제 화석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발견이 돼야 될 텐데 그렇지를 않다는 말이죠. 발견되는 화석이 이렇게 많지를 않고 적은 수만 이제 발견이 되는데 이제 궁금한 것은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그런 화석을 만들어서 땅 속에 숨겨놓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화석 자체를 만들어서 공룡은 없었고 그런 공룡의 모습을 한 화석 자체를 땅 속에 묻어놓으셨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유 진짜 좀 웃기는 얘기다 뭐 이렇게 이제 과학자들은 얘기를 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 그거 뭐 쉽게 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공룡의 화석을 만들어서 땅 속에 묻어놓는 거는 뭐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겁니다. 우리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 믿는 사람들은 진화론 과학자들 또 과학자들이 뭐 이 우주 만물에서 발견한 어떤 진화론적 어떤 과학적 발견이나 또는 뭐 다른 어떤 과학 그 사실을 발견했을 때 그거를 굳이 뭐 부정하거나 부인할 필요 없이 그냥 넓은 마음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한 발견을 하셨네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어떤 그 신비한 세계를 발견하셨다니 정말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감사를 이제 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노력을 해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어떤 비밀을 발견한 것이기 때문에 칭찬을 해주고 감사를 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들과 개인이 논쟁을 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논리를 또 펼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럴 시간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실존을 더 느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연합된 삶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데 더 집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진화론 과학자들이나 또는 뭐 과학자들이 이 엄청난 이 아직도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 만물에 숨겨져 있는 과학적 사실들을 발견할 때 칭찬해주고 그들의 수고에 감사를 표시하면서 우리는 그들의 뭐 어떤 과학적 사실의 발견이나 진화론적 그 사실을 부정하거나 반박할 필요 없이 칭찬하고 감사하면서
우리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과의 연합된 삶에 더 집중하고 또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 삶을 사는데 더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더 좋고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